쟤는 여기서 공부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만나서 같이 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왔어? 네. 일찍 도착해가지고 시간이 좀 남아서 여기 주변에 있다 해서 와봤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너네 전교 1등 하는 건가? 아니에요. 오케이, 좋았어. 좋아. 늘었다야. 이거 좀. 많이 늘었다. 어우, 자연스러운데. 거기 쌍통 다 붙여놨다. 폰 흔들어. 너 이거 봤어? 진짜 너 봤어? 저요? 이거 왜 못했어? 아, 저거 한번 보고 도저히 못 보겠어. 해봐. 260호 있어요? 아, 이거 안 흔들어도 돼. 안 흔들어도 돼. 이거 260호 있어요? 억양이. 네? 그리고 채연아, 신발 계속 안 흔들고 있었네. 탁! 하면 돼. 탁! 어, 이거! 이러면서. 자, 잘하고 있어. 네, 바로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액션! 이거 265! 안 흔들어도 된다고요. 아니, 저는 자꾸 265! 딱 이렇게까지만. 네, 이렇게 딱. 265! 어, 효민이로 바꾼다. 네? 형이 너 열심히 안 하면 너로 바꾸고 와. 예. 채연이가 이거 쿠폰 써도 되냐고. 많더라고요, 포인트가. 자, 진짜요? 물어봐도 돼요, 근데? 뭐라 불러요? 저, 우리 매니저님 이거. 이거 써도 돼요, 포인트. 어, 네, 사용하셔도 돼요. 아, 진짜요? 좋아. 네? 좋았다. 맞아요, 형. 역시, 이게 컨텐츠. 왜냐면 요거, 그럼 포인트를 어떻게 쓰는 거냐? 글쎄요. 구매를 하면 돼요. 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구매를 하면 이제 문자 메시지로 기프티콘이 날라오게 돼요. 그래서 매장 가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렇죠. 릴렌즈 최고. 선수들의 이야기입니다. 치열한 경쟁 끝에 단 4명의 선수가 살아남았는데요. 자, 지금부터 릴렌즈 고등블로 파이널 이벤트 주인공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 키, 남양주를 넘어서 전국을 제패하러 왔다. 에이스 킬러 김채하. 다음은 릴렌즈 고등블로 최연소 참가자. 형들은 내가 다 밟아줄게. 중위 어미 이동주. 그리고 타고난 피지컬을 바탕으로 우승 후보로 급부상한 다크호스 고양이 승규상 황우피. 마지막으로 압도적 수영 스트레스리 고등부 랭킹 1위 상금은 다 내꺼 상금은 또 김이사. 네. 선수들의 각오 한마디, 뭐 인사 각오 한마디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기회에 와서 정말 영광이라 생각하고 후회 없이 재밌게 즐기다 가겠습니다. 즐기다가는 첫 판부터 떨어질 수 있어요. 네. 진짜 마음속에 숨겨놓은 각오는? 우승하고 싶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힘들겠어. 우승! 우승! 파이팅! 우승! 알겠습니다. 아, 좋아요. 자, 우리 중딩 어미
이동준 선수 각오 한번드리겠습니다. 농구에 나이 따위 없습니다. 농구에 나이 따위 없다? 알겠습니다. 멋있었어. 좋았어. 다음 황우빈 선수. 다치지 않고 재밌는 경기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이 손잡고 네,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각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이분들 이따 트레스토크 시간도 있는데 잘 될지 모르겠네. 김민석 선수 각오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자리 만들어주신 밀리언즈 모든 걸로 관계자분들 감사하고 할바드리겠습니다. 상 많이 받아봤어. 인터뷰 많이 해봤고 네, 관계자 여러분까지 챙기는 정말 인생 많이 살았네요. 사회생활 잘하는 편이고요. 알겠습니다. 정말 이 네 명의 선수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힘찬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아마 계시리 있다고 안아주고 싶어 전 세계 4강까지 올라온 선수들 축하합니다. 4강부터는 3판 2선 승제이며 15점을 먼저 득점하는 선수가 승리합니다. 2점 3점으로 카운트되며 공격 제한 시간은 14초, 타임아웃은 1개씩 사용 가능합니다. 공격 한 턴에 수비자가 파울을 2회 연속하면 공격자에게 2점 자유투 1회 주어집니다. 공수 전환 시 누적된 파울은 리셋됩니다. 2점 슈팅 파울 시 자유투 라인에서 2점 자유투 1회, 3점 슈팅 파울 시 탑 3점 라인에서 3점 자유투 1회 주어집니다. 블락, 스틸, 터치아웃, 롯볼 시 공수 전환됩니다. 득점하면 공격권을 유지하는 위너볼입니다. 첫 번째 경기 임한 선수는 상금하더 김이사 그리고 엑스큘러 김재한입니다. 경험이 많은 우리 김이사 선수 먼저 한번 프레스토크 그냥 시원하게 거칠게 쌍욕 빼고 시원하게 거칠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밟아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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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밟아줄게. 자, 이에 맞서는 김재한 선수. 형이 딴 상금 제가 다 가져가겠습니다. 오늘 이 선수 개인으로 나오는 게 아니죠. 지금 각 팀의 담당 코치가 있습니다. 김이사 선수, 어느 센터에 누구 코치입니까? 스킬 팩토리의 박대동 코치님이랑 박민수 코치님입니다. 네, 박수요. 네. 명예가 걸려있네요. 아직까지 웃고 계십니다, 두 분. 네, 열었습니다, 아주. 네. 선수빨이 좀 있다는 생각이 좀 있고요. 알겠습니다. 자, 김재현 선수. 어비센터에 누구 코치님 함께 하십니까? 저는 퀀텀의 김현준 코치님과 김승창 코치님 팀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은 약간 좀 긴장한 듯한 느낌인데요. 네, 코치님께 따로 받은 뭐 코칭이 있나요? 네. 어떻게, 뭐 하라고? 포스트업 치라고. 포스트업 치라고? 강렬한 말 하셨네요. 네. 야, 스킬보다는 스킬 없이, 야, 포스트업 쳐, 그냥. 이기는 게 중요한 거야. 공 넣으면 돼, 이렇게. 자, 우리 컨텀의 김현준 코치님, 김승찬 코치님 모이겠습니다. 전화 얘기하지 마. 비밀입니다. 비밀. 코치님 들었어.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마. 근데 얘기해준 말이 있어요? 당연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네. 지금 큰 경기 앞둔 선수한테 굉장히 많은 걸 줬어요? 복잡하지 않을까요? 이럴 때 여러분들 박수를, 브로맨스가 아니야, 지금 박수를. 해. 채연아, 채연아. 언제 했지? 네. 그러니까 슛이 이제 낮으면 들어가니까 그냥 완벽하게 주면 안 되고 슛을 맞는 모양에서 이제
손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해지를 좀 해주고 무조건 드라이빙을 막는 거야. 뭐. 갖다 박을 거란 말이야. 그거 초반에 몇 번 막아주면 쟤도 당황할 수 있어. 몸에 힘 주고 막아봐. 알겠지? 체력 싸움이야. 체력 싸움. 저 손질 안 하고 손질 안 쟤 약간 이런 스타일이야. 붙어가지고 그래서 떨어져서 약간 따라가는데 중심이 다 높아가지고 자세 낮춰서 해야 되고 오히려 네가 높이 하면은 제가 손 나올 수 있으니까 최대한 그냥 떨어지면 던져도 돼요. 알겠습니다. 이사가 이사가 들어와야죠. 초반에 레이업이랑 포스트 너무 많이 치면 힘 빠지잖아. 그래서 야금야금 잡아먹은 다음에 미들슛도 몇 번 좀 노려봐봐. 초반에 집중해서 해야 돼. 슛을 끝내줄게. 집중해. 김지호 화이팅! 김이사 화이팅! 김창 화이팅!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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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호 화이팅! 차은아 붙는다 붙어! 아 이거 안 불어야 되는데 근데 오히려 이삭이 돌파할 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끝까지 그렇지! 더 받을 준비해야 돼. 슛을 더 주는 방향에서 정면을 받아야 되는 뚫린 거야 지금. 고치야 고치야. 급하시면 좋겠어요. 더 받을 준비해. 더 쳐다서. 아, 긴장이 안 풀렸다 내가. 뭐야? 준비해 준비해. 야이씨. 굿굿굿굿굿굿. 아이 좋았어 좋았어. 태연아 빨리 와 빨리 와. 슛을 주라니까 왜 뚫려. 아 죄송해요.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히려 소프트하게 불어줘서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얘가 훨씬 유리할 것 같아요. 센스가 정상적으로니까. 채연아 가라앉혀. 괜찮아. 괜찮아. 슛 해체해주면서 지금 원스텝에 뚫리고 있단 말이야. 생각을 100% 다 뒤로 줘야 돼. 그리고 좀 더 디펜스 파울 나오게끔 같이 싸워봐. 같이. 얘 여기까지 속도 붙이고 들어와서 그냥 떠버린단 말이야. 그거 못 뛰게 만들어야 돼. 알겠지? 집중해. 괜찮아. 아직 안 끝났잖아. 나이스. 들어와. 지금 좋다. 심판이 좀 소프트해졌어. 오늘은. 그래서 너가 더 적극적으로 돌파한 다음에 몸 완전 붙여서 하면 파울 나올 것 같아. 알겠지? 그래서 막 날리지 마. 5점만 되면 돼. 너가 무조건 유리해. 그러니까 집중해서만 하면 돼. 나 15점 내기잖아. 소프트하니까 갖다 붙일 때 완전 더 갖다 붙이고 오펜스 안 나오게. 그 다음에 처음에 스텝 조심해. 트래블링 불 거야. 짧게 가자. 그대로 있어. 오케이. 됐어. 괜찮아. 아, 슛 들어가네. 아, 슛 들어가네. 그러니까 슛 들어가면. 한 번에 끝내겠네. 돌파해야지. 거리. 드림 치는 거 좋은데. 오케이, 됐어. 굿. 괜찮아. 드라이브 못 내면 되는데. 괜찮아. 채원아 공격 정확히. 끝까지. 오케이. 아유. 계속. 채원아 계속 방해잖아. 하나 줘도 되지 뭐. 끝까지.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지금 여기서 거리 벌려서 2점이잖아. 그래서 포스트보다 드리블 치면서 갈가먹으면서 하이포스트까지 들어가. 하나 끝내고 해, 끝내고. 그리고 디펜스 할 때 너무 들러붙으니까 들어가잖아. 비치면서 안 시키면. 제가 돌파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붙어버리니까 뚫리거든? 그러니까 돌파하려고 할 때 좀 쳐줘서 해도 될 것 같아. 영리하게, 영리하게, 영리하게.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그 처음에 볼을 잡고 시작하면은 내가 붙어버리면 힘들어. 잡으면서 일단 거리 벌려. 그러니까 잡고 시작할 때가 있고, 잡으면서 바로 확 이렇게 거리를 벌려서 공간 만들어서 시작하고, 일단 지금 공격에 힘을 쏟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지금 승부를 좀 걸어야 돼. 진짜 슛을 그냥 줘버리고 모든 생각을 다 100% 드라이브로 주는 거야. 알겠지? 그래, 수비 떼셔. 수비 떼셔. 잡는다, 잡는다, 잡는다. 잡으면서 이동해. 그 말을 안 못. 이게 만드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거야. 아, 오케이. 야, 야. 아우, 세훈아, 세훈아. 자, 첫 번째 경기는 김희석 선수가 스매셔입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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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이크가 빠져있어가지고.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마. 지금 뭐에 집중하는 거야, 세훈아. 죄송합니다. 경기만 집중해, 경기만. 경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 안 하면 안 돼. 이번이 마지막이야. 더 빠져야 돼. 더 빠져야 돼. 쟤만 보란 말이야. 다른 거 신경 써. 지금처럼 해, 지금처럼. 너무 덤비고 영리하게만 하면 무조건 이겨. 여유 있게. 수비도 지금처럼 그냥 조금 얘가 약간 드리블 치고 뭔가 하려고 할 때 확 붙어버려. 네네. 그리고 들어와서는 조금 떨어져서 블락하지 말고. 네네. 너무 공짜슛 마지막에 너무 좋다. 네네네. 오케이, 오케이. 잡고 시작하는 것도 있고, 잡으면서 공간을 확 벌리고 시작하는 것도 있어. 쟤 같은 경우에는 잡으면서 공간을 벌리고 이렇게 들어가. 처음에 스타트를 할 거면 잡고 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붙어버리는 순간 발이 묶인단 말이야. 그러면 네가 더 힘들어지는 거야. 알겠지? 잡으면서 이렇게요. 아니 아니. 잡고 드리블로 이동을 좀 도망가. 도망가고 그 다음에 바로 파. 도망가서 멈추지 말고. 멈추면 또 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두 개를 섞어. 한 번은 그냥 잡고도 하고, 한 번은 이동시키면서 하고. 수비는 지금 어쩔 수 없어. 지금 갖고 들어오는 거 맞기가 힘드니까. 그리고 체력적으로 또 부담되니까 슛을 진짜 주는 쪽으로. 모양은 슛을 막는 모양. 지금처럼 집중 안 해서 뚫리면 안 돼. 네. 그치? 할 수 있어. 지금 아마 저쪽에서 오더 내린 게 이제부터 슬슬 포스트업 때릴 것 같거든? 그래서 포스트업 때리면 아까처럼 계속 막아줘야 돼. 한테 버티는 거. 자세 낮추고 MMA. 3점도 지금 터지잖아. 그래서 드리블 치다가 리프팅해서 쏘지 말고 셋한 다음에 쏘는데 오른손이 봐봐. 오른손 지금 이렇게 나와 있지. 근데 여기서 셋하면 안 움직이잖아. 그리고 슛 쏘지 말고 이렇게 해. 그래서 얘 보내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쏘라고. 그러니까 잽을 여기만 하지 말고 피벗을 이쪽으로도 보내. 알겠지? 그래서 이쪽도 해서 이발 밀어내고 밀어냈어. 그러면 이제 왼손 나올 거 아니야. 그때 오른쪽 파. 그 오른쪽 아니면 잽 주고 들어가던지. 그러니까 발이 얘가 이렇게 있는데 계속 멈춰서 수비하게 되잖아. 잽만 하니까. 그래서 피벗을 일로 하라고. 지금 만약 공격 들어가면은 봐봐 이렇게 손 할 때 빼봐. 빼면 이렇게 된다고. 이때 공격 만들어서 해봐. 스페이싱 만들어서. 뭐야? 오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수비부터 채원이. 4강 그냥 가게. 강격.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자 김선수가 한 번씩 붙여봤습니다. 파. 그렇지. 굿.
재현아 뜨지 마. 그냥 이러고 있어. 이러고.
잡는다, 잡는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못 막아, 그렇게 하면 이상. 못 막아, 못 막아. 이상아, 그래서 천천히 들어, 천천히 들어가. 기억할까? 기억할까? 할 것 같은데. 다음 공격 때는 이렇게 가만히 서 있다가 볼을 받는 순간 잡으면서 그냥 확 들어가. 아이씨. 와, 저런 게 들어가 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한다. 오케이, 오케이. 아. 자, 집중. 손. 예. 인상이야, 인상. 타임아웃 드릴게요. 타임. 야. 5점 남아서 지금 좀 쉬는 거고. 쉬어. 잡아. 잡으면서 걸어가면서 끝이야. 공을 잡는 순간 확 들어가란 말이야. 근데 제가 좀 쳐져 있어요. 어떡해요? 안 쳐져 있어. 잡는 순간 그냥 힘을 들어가서 막히면 돌아. 알겠지? 그리고 돌아서 스핀 무브 두 번 해봐. 되든 안 되든. 네. 한 번은 드리블, 한 번은 캐치해서 연습한 거 있지? 막히면. 어. 자, 첫 번째. 이사가 방금도 되게 잘 들어갔는데 한 번에 끝내려고 하지 말라니까. 좀 기다렸다가 피벗하면 되는데. 더 피벗하면 그냥 팔 나온다면. 근데 네가 풀어주겠지 하고 던지니까 그렇다. 아, 네네. 풀어주겠지 하고. 그리고 지금도 굳이 스킬 부리지 말고 하다가 그냥 슬로우해서 들어가면 되잖아. 지금 상황에서 네가 공격 바뀌었을 때 3점 먼저 보고 해. 알겠지? 알겠습니다. 3점 먼저 본 다음에 끝내야 돼. 떨어지면 썬데. 결승도 생각해야지. 끝내야 네네. 돼. 잡는 순간 그냥 힘을 들어가서 막히면 돌아. 돌아서 스핀 무브 두 번 해봐. 되든 안 되든. 네. 한 번은 드리블, 한 번은 캐치해서 연습한 거 있지? 막히면. 네. 그렇지. 다른 공격으로. 그렇지. 오우씨. 불안해. 이상이 공격합니다. 노! 아, 싸라. 그렇지. 괜찮아. 오케이. 계속 줘! 채원아, 공간 봐야 돼, 공간! 아, 짧아. 힛, 그렇지! 오케이, 괜찮아! 또 받아! 힘줘! 그렇지! 여유, 시간 많아! 괜찮아. 쏠 수 있어. 침착하게. 이상아. 받을 준비해야지. 어이. 채연아, 뜨는 타이밍도 읽어봐. 자, 봐봐. 받치고 밤. 아, 여기서 왼쪽 할 때 턴 스핀 무브 한번 하지.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거 버티고 있는데. 들어온다. 끝나! 여기도 턴. 하나만. 야. 됐어. 이사가 펌핑 하지 말고 턴으로 하고. 돌아. 일로 와봐.
다음 공격 때 아까 잡자마자 판 거 있지? 제 반응 그때 멈추지 말고 한번 그냥 떠봐. 네. 공격, 공격이야. 안 할 것처럼 잡아. 움직이지 마, 잡기 전에. 자, 공격권 신하게 일단 고! 지켜야 돼, 지켜야 돼. 그렇지. 그렇지. 트래블링. 아씨. 맞아? 네. 스피드 무브 해가지고 엄청 쉽게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채원아, 수비. 괜찮아. 지금도 한 번 더 치면 되잖아. 한 번 더. 소라 그래? 이거 절대 안 들어. 채원아 끝까지 해야 돼, 끝까지. 어. 채원아 좀 떨어져 봐. 떨어져. 하는데? 네. 아 신범하네. 아이 너. 신범하지 않았어? 자, 지금까지 안 불었습니다. 그거는 지금까지 안 불었습니다. 경고 예. 경고. 불어주십시오. 경고. 여유. 다음 채원아 괜찮아. 아 중요해요. 아니야 안 끝났어. 그냥 못 넣을 거야. 아싸! 이렇게 해서 김희사의 결승에 출전합니다. 김희사. 괜찮아요. 다친 적 없어요. 감사합니다. 선수에게 힘차고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밀리언즈 고등볼로 응원 이벤트. 지금 바로 밀리언즈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하고 그동안 최선을 다한 우리 고등볼로들에게 수고했다고 응원 댓글을 달아주세요. 추첨을 통해 밀리언즈에서 커피 기프트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스카 갈 땐 밀리언즈. 아 지겨운 공부. 공부한 시간만큼 쌓이는 포인트. 내 맘대로 플렉스. 스카 갈 땐 밀리언즈. 지금 다운로드 하세요. 제주도 필스코스 스누피 가든 똥손이 대충 찍어도 인생샷이 와르르. 돌아다니다 출출할 때쯤 핫도그 두 개 먹고요. 카페 스누피의 메뉴는 맛도 비주얼도 대박.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피너츠 테마 가든 스누피 가든에서 걷고 보고 먹고 느끼며 휴식과 위로를 얻어보세요. 우빈아 다시 한번 김채연 선수에게 박수를 부르는데 채원이 처음에 집중 못했어. 그 골 먹고 웃잖아. 나 게임에 집중 못한 거야. 집중해야 돼. 자, 이제 그러니까 첫 게임 밀려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알겠지? 두 번째 진지하게 경기. 생각해야 돼. 이러면 집중해. 중딩 어빙 이동준 선수 네. 그리고 황우빈 선수 주시고 가겠습니다. 우빈 형에게 한마디. 일단 조강민함 같은 생긴 사람들은 농구보다 모델 하는 게 어떤가 추천드립니다. 칭찬인지 욕인지. 중졸 동준이 경기 이기고 유치원 다시 보내겠습니다. 좋다. 형도 똑같이 중졸이잖아. 경기 이기겠습니다. 졌어요. 진 거 같은데? 야, 이 친구. 야, 그래. 눈빛 싸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와주시면. 아, 눈빛 살아있습니다. 자, 눈빛 싸움 집중하면서. 아, 동준이네. 눈이
돌아간 건데? 오케이. 자, 우리 양 선수의 웜업 30초 들어가겠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 바로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했어요. 두 번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좋아, 좋아. 우빈아 몸 풀어 몸 풀어 몸 풀어. 우빈이가 저게 좋은 게 오른쪽 딱 돌파해가지고 펌핑 할 것처럼 한다면 스피드몹을 하잖아. 오케이 끌 동준. They ain't go harder than me. They need to play in the sheets. They're shaking the piece. Good foul. I gotta read all my trade publications. Sit my tea till it is all done. I think it's all one. I need to know everything. Oh! 지금도 보면 너도 생각하는 게 이 잼마다 들어가는 거야. 잽하다가 한번 여기도 갔다가 계속 교란 작전 하잖아. 슛이 풀려야 돼. 조용히 하래. 응원하는데. 못 따라가. 어, 우민아. 오케이. 동준아. 같은 거 계속 당하고 있어. He forced him left and he going over that way. There's no way he should be able to go right. You don't want to go left. And he's nervous right now, like. Let's go, 수비! 아니 근데 솔직히 아니, 안 됐어. 어제가 동준이 날이었어, 진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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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 버텨. 저번처럼 수비 그렇게 하면 돼. 동준아, 얘 긴장했거든? 왼손 드리블 하면은 불안해. 무조건 그냥 왼쪽 가라고 해. 그리고 슛 조더라도 체킹은 해야 돼. 네. 자, 공격 생각해보자. 탑프 공격해. 오케이? 탑프 공격하고, 그리고 무조건 쉬프트 해서 안 해도 돼. 좀 그냥 길게 치고 난 다음에 다시 리셋 한 다음에 가. 여기 인 다음에 스탑 하지 말고 나간 다음에 다시 해도 돼. 그다, 보여줘. 파악했지? 어. 뭐 다 알잖아. 오른쪽밖에 없고 돌파할 때, 그지? 제가 가서 막히면은 손만 딱 들고 있어. 지금은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게임만 이기려고만 하고 이제 여유가 되면은 이제 드리블 같은 거 좀 풀어도 돼. 상관없어. 지금 드리블보다는 일단 첫 판은 이겨놓는 게 제일 좋아. 일단 첫 게임 무조건 잡고 가는 거야. 근데 첫 게임은 완전히 그냥 다 원사이드 게임 같아. 박살내버리는 게 훨씬 나아. 진짜 알잖아 스타일. 한번 기 올라오기 시작하면 막 올라오는 거 알았지? 많은 준비를 하고 나서 승을 드리고 있어요.
Can't go left. I'm saying, if he does that, like, there's nothing there. There's nothing there. Nothing there. He got nothing going left. That's all. That's all. Check him out. Check him out. Check him out. That's all. Don't do it. 말라니까 이 불락 욕심 있어가지고. 계속 이어지는 이동준의 공격입니다. 수비해 이제 수비해 생각하면서 오른쪽 오른쪽 다 오른쪽이야 오빈아 자유투 살 야, 우민아! 우민아! 뭐해? 동진아, 오른쪽 아예 압박해, 압박해! 압박해, 압박해, 압박해! 자, 이번에는 황우빈 자, 타임 하나 쓸게요. 아니, 왜 또, 왜 또? 왜 또? 블락하는 거 보여주려고? 두 번째 하라니까 한번 이기고. 뜨지 마, 절대 뜨지 마. 야, 왜냐면, 상현이도 이러다 진 거야. 어. 셋, 이거 슛 뭐 두 개 넣으면 그냥 끝난다니까. 일단 하나 집중해. 네. 지금 제가 말했잖아. 기 올라오기 시작하면 알잖아. 제 스타일. 한번 막 죽여버려야 된다 할 때 알지? 어. 그럼 레이업 피니쉬 좀 신경 쓰고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할 때 힘 떼고. 잘하고 있어. 지금 공격 좋아. 공격 좋고. 이렇게는 생각해봐. 그냥 오른쪽 스탠스에 이렇게 주지 말고 이렇게 해로 생각해봐. 그치? 네. 동생, 너무 그쪽처럼 너무 문 열었잖아. 이렇게. 살짝 근데 너무 이쪽으로 그냥 너무 이쪽으로 안 되고 맞아 이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네. 오케이 왼쪽 가라고 해 얘 네. 왼손 들이면 너무 약해 네. 그치 네. 너무 약해 얘보다 얘는 발이 느려 네. 조금 더 아빠 여기서 하면 한번 마음을 다 이용하면서 N1 없이 N1 없이 자, 핸즈업 뜨지 마, 오케이. 오케이, 그. 오케이. 잡다! 오케이. 자. 핸즈업입니다. 앤워. 아. 괜찮아. 수비. 그래, 들어가. 그래, 좋아. 야. 시간 많아. 괜찮아, 시간 있어. 오케이. 에고! 좋아. 허비. 이게 어떻게 엠번이야. 우빈아. 자유투 좀만. 야이씨 저거 진짜 돌겠네 저거 잘 틀 때는 근데 결국 피지컬 싸움이야 내가 봤을 때 힘이랑 아 근데 동준이 계속 일부러 파울 선파울 하는데 엔던 나가지고 아 그런가? 네 오케이 오른쪽이야 어 손 끝까지 손 들어 오케이 그 오빈아 이번엔 그냥 야. 붙여가지고 올라가 한 번 여기 과연 힘낼 것인지 파울로 이동준
오케이. 어. 드립을 픽업하지 마. 우빈아 이번에 또. 돌아 돌아 돌아. 어, 어, 어. 한 번 더 한 번 더. After this, you should talk to them about N1 기준. 우빈아 한 번 더 와봐. 우빈아 우빈아 괜찮아. 아 씨 쉬운 걸 너무 많이. 씨 잠깐 힘 빼고 있어. 쉽게 갈 수 있는 거. 굿샷 굿샷. 잘했어 잘했어. 잘 괜찮아 괜찮아. I think you can shoot that a little bit like calmer. It's like compared to shoot. 야, 우빈아, 100%로 해서 두 일단 끝내. 어. 끝까지, 끝까지. 오케이, 자, 집중. 지금 막, 지금 막, 그자. 와, 들어가는 줄 알았어. 와. 밀고 들어가서 그냥. 동준이 키가 작으니까 들어와서 그냥 한 손도 하지 마. 두 손으로 들고 점프 뜨지 말고 그냥 이것만 해줘. 알았지? 맨 마지막에 뜨지 말고 그냥 이것만 따라가 주랍니다. 그리고 타이밍 잡아서 안에까지 파잖아. 뭐 스핀 무브를 하든 안에까지 들어오잖아. 들어오면은 거기서부터는 이제 몸으로 공간 만들어서 이제 정확하게 올라가. 아까 여기서도 파울 얻어낸 것도 팔 안 볼 수 있었어. 도망가면서 쏘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여기 있지. 얘한테 갖다 부딪히면서 올라가야지. 알지? 일단 빨리 끝내고 쉬어야 될 것 같아. 진짜 지금은 너무 잘해주고 있는데 지금 마무리가 안 돼서 그냥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치. 과정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은. 과정은 지금 완벽하게 해주고 있단 말이야. 근데 결국엔 다 너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거잖아. 그치? 냉정해지고 알았지? 그리고 심판 콜 절대 신경 쓰면 안 된다. 확 불릴 것까지 신경 쓰면 안 된다고. 그냥 끝까지 해. 그 엔도 지금 잘 나오고 있잖아. 그치? 자기도 신경 써서 그래. 마무리 연습해봐. 마무리 딱 나왔을 때, 상황 나왔을 때 집중. 이번에 좀 빠르게 끝내려고 해야 돼. 결승 있잖아. 알았지? 어. 오케이. 이제 얘가 못하는 거 다 알았잖아. 드립을 치고 있어도 왼손 드립을 친다만 계속 오른쪽으로 다시 오고 싶어 해. 그치? 오른쪽 이제 당하지 마. 오른쪽만 막으면 너가 이겨. 그치? 우빈이 오른쪽으로 가면 다 득점했잖아. 반대쪽으로 가면 뭐였지? 아무건 아니야. 그냥 이런 페이크를 진정해. 페이크 진정해. 잽스탑 할 때 진정해. 어차피 얘는 약간 이쪽으로 항상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 페이크 이거 안 가. 아 잘 갈 때 네가 따라갈 수 있잖아. 그냥 가만 있어. 얘 왼손 약해서 이쪽 퍼스트 다 따라갈 수 있어도 공격 슛 쏠 때 조금 더 자신 있게 써도 돼. 조금 더 지금 급해. 자신 차분하게 써. 얘기했잖아. 약간 급한 마음이 좀 올라가면 아니면 뭔가 공격 안 되면 걸어가면 중수고 다시 일단 잘하고 있어. 잘 먹힌 게 뭐야? 드립을 치면서 공격하는 게 잘 됐지. 그런 것도 생각하고. 그리고 톱풋을 한번 봐. 톱풋을 공격했잖아? 바로 얘는 수비 못하냐. 내가 뭐 마워. 동진이랑 슛이 안 들어가네. 그러니까 동진이 슛이 들어가야 재밌는데. 똑같은 거야. 다 오른쪽이야. 렛츠고 동준!
Let's go, let's go. 반격이 시작됩니다. 우빈아, 뺏으려고 해서 그래. 수비. 뭐 할지 알잖아. 뭐 할지 알아. 야, 야. 엔드원만 안 주면 돼. 엔드원만 주면 돼. 잘했어. 백보드 한번 쏴봐. 와 뭐야? 이랬다. 아 진짜 잘한다고. 잘해. 손만 들어, 손만 들어, 손만 들어. 뭐하세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좀만 더 침착하게. 타임 불러줘? 한번. 뜨지마, 뜨지마, 뜨지마! 그렇지, 끝까지 방해만 해, 방해만 해! 타임. 동진 괜찮았나니까? 나 잘해. 그니까. 아 형이 괜히 진 게 아니라니까 진짜로. 잘 들어. 동준이가 네가 파서 스피드 붙여서 오잖아. 무조건 같이 떠. 스피드 붙이고 와서 헤이크 크게 한번 써봐. 어 날아갈 거야. 어 그거만 해. 그리고 아까 여기서 절대 안 찍혀. 절대 그냥 너 혼자 쏘듯이 힘 주고 확 올라가서 그냥 꼬미 누르면 되는 거야. 프리드로 어떻게 할래? 백보드 쏠래 아니면 그냥 손을 그냥 어 그냥 그렇게 하고. 지금 하나 잡아야 돼. 어. 좋아, 좋아, 저거 좋아. 근데 드리블 픽업 안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얘가 한번 한 다음에 안 됐어. 다시 드리블 치지. 계속 오른쪽이야. 우리만 밀어. 계속 오른쪽이야. 너는 다시 공격할 때 너무 제 자리에서 움직이는 거야. 약간 다리 붙어. 다리 가지. 너무 잘하고 있어. 속지 마. 핸즈업! 핸즈업! 그렇지! 오케이! 시간 많아! 피빗 많이 해! 피빗! 우빈아! 드리블부터 들어가면 안 돼! 쏴! 그렇지! 굿! 안 돼! 형님! 그렇지! 우빈아 자유투 쳐야 돼. 아 제발 들어갈 거 들어갈 거 이번. 길어. 우빈아 암링 이게 길잖아. 슛 계속 암링만 그냥 살짝 넣는다. 드릴 픽업 하지 마. 강경 좋아, 그샷 어제 존나 잘한 거 13. 계속해서 늘 박수가 우리 선수들에게 힘이 됩니다. 바로 해 그냥 버텨요! 그렇지! 굿! 타임아웃! 잘 맞아.
이렇게 들어가야 돼. 포스트업을 하더라도 드리블부터 들어가면은 막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돼. 그냥 공격 이렇게. 그리고 아까처럼 떨어지면 쏘고 그냥 두 개로만 하자. 프리드로 이제 넣으려고 하지 말고 감 잡는다고 생각해. 다음 판을 위해서 감 잡아놔야 되니까 그냥 편하게 짧게도 쏴보고 길게도 쏴보고. 안 붙으면 3점 쏴볼까요? 한번 쏴. 오히려 지금 약간 타이밍이 좀 늦어. 지금 던졌 때 잘 들려볼까? 탁! 그럴 때 만약에 나오면 선수입니다. 괜찮아. 어때? 그래, 할 수 있어. 오른쪽 막으니까 그래도 포스터밖에 안 치. 잽셉이나 샷 페이크도 섞어 가. 슈퍼드에서 샷 페이크도 섞어 가. 동준, let's go! 할 수 있어요! Go! 됐다. 됐어. 끝까지! 오케이! 오빈아! 자꾸 해. 동주야, 괜찮아. 후회 없이. 늦지 마. 좋았어. 도전하자! Go, go! 파! 자, 이제부터야. 오! 그렇지! 고생했어. 동주야 고생했다. 고생했어. 됐습니다. 우승해. 네, 됐습니다. 와, 동주야 너무 좋아. 좋았어, 괜찮아. 아, 양 팀의 모든 선수들 막 축하. 자유투 감이 약간 모르겠어. 잡았어. 이게 왜냐면 자유투가 자꾸 짧았다 길었다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지금 감할 때. 그래서 네가 정해버려야 돼. 타겟을 골대로 보는 게 아니고 앞링을 쳐다보고 앞링만 살짝 넘긴다고 생각해. 왜냐면 지금 힘이 자꾸 들어가서 내가 말했잖아. 찍어 쏜다고 자꾸 할 때. 그지? 힘 빼고 자유투만 꼬박꼬박 넣어주면 갈 수 있어. 그지? 이길 수 있을까? 이겨야죠. 근데 제가 져서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생각보다 할 만해. 김이사 화이팅! 황호민 화이팅! 유사 화이팅! 상금 내 거! 황호민 화이팅! 야 우빈아! 야 너 대박! 이렇게 그렇지 물어야 돼. 지금 아마 네가 불리할 거라고 얘기하는 게 체력적으로 아무래도 네가 더 늦게 했고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그렇지? 쟤 알지? 몸빵으로 밀어서 바로 뜨는 거. 몸빵으로 맞고 타이밍 잘 잡아서 같이 떠주면 페이크를 잘 안 하더라고. 아래 내려가서 페이크 잘 안 하는데? 그리고 잘 안 돌고. 야, 아주 단순하거든 플레이 자체가. 그지? 근데 쟤는 약간 키가 있으니까 그 타이밍을 네가 잘 읽어야 돼. 점프 안 뛰고 하고 있다가 받치다가 이제 골 밑에서 네가 이렇게 감싸고 있잖아. 여기서 막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여기서 뜨는 타이밍에는 맞춰서 좀 떠줘봐. 왜냐면 얘가 이렇게 하고 발 빼서 하는 게 좀 없더라고. 그래서 아까 동준이랑은 좀 다르게 뜨는 타이밍 좀 맞춰서 이번에 너 하고 싶은 거 좀 떠봐. 그래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똑같이 뜨지 말라고 우리가 얘기해줄게. 하나 남았다. 이사기야 플레이 봤지? 어떻게 막을지 그 전력 분석해야 돼. 플라크가 왔는데 또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농구의 기본 중에 하나가 또 자유투잖아요. 총 두 번의 기회를 드려서 1구 성공 시 기프트 카드 2만 원, 2개사 넣을 수 있는 카드 5만 원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소리 질러!
괜찮아요. 좋습니다. 대박이네. 어떻게 바로 갈게요. 좋습니다. 가요. 원샷. 무슨 느낌이 나는데요? 아, 자. 무슨 느낌이 나는데요? 아! 아니, 정말 지금 나왔어. 지금이라도. 저 앞으로 가셔도 돼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대박이네. 바로 갈게요. 좋습니다. 맞아, 투샷.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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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여성분. 앞으로 나와서. 들어와, 앞으로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도전 정신 굉장합니다. 열정이 넘치고 있어요. 박민수 코치에게 코칭을 받고 결승에 올라와서 세 번부터 그룹 인사! 그리고 관점의 김현준 코치와 김수철 코치에게 코칭을 받은 고향 승우차 황우피! 두 선수 이제 결승전에 올라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요, 5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지원을 했고요. 이제 그 최종 단 파이널에 진출한 두 선수만이 남아있습니다. 이 두 선수에게 다시 한번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아, 격려는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상대방을 좀 깔아뭉갤 수 있는 왜 1순위인지 보여줄게. 들어와. 아, 내가 왜 1순위인지 보여줄게. 들어와, 들어와. 자, 황우빈 선수 그냥 집 조심히 가세요. 아, 집 조심히 가세요. 집 조심히 가세요. 뭐.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음 잘하자. 어떤 경기? 박살내. 부셔버리자.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셔버리. 어, 죽여버려. 1, 2, 3, 4. 반을, 반을. 박수기 마지막이야. 끌어 올려, 알겠지? 집중하고, 집중하고. 오케이, 오케이. 모든 걸 쏟아. 됐다. 헌! 가!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화이팅! 황우빈 화이팅! 황우빈 화이팅! 화이팅! 수고했어! 지금도 첫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용! 오케이! 파울! 첫 번째 파울로 프리드로 던집니다. 좋다. 프리드로 던집니다. 우빈아 데뷔해야 돼. 결승전 선택. 넣어야 돼. 넣어야 흐름 가져가. 점 과연 어느 선수가? 고치야, 고치야, 고치야. 우빈아 반응 안 하는 거. 반응 안 하는 거. 없어 없어 됐어. 아우 잘했어 잘했어. 굿 굿. 자, 현지 경쟁을 주고 있는 황우빈 김민상의 공격들입니다. 맞았어. 맞았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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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저것은 우리가 조금씩 어! 팔, 팔, 팔 붙여! 팔 들어와요! 팔! 끝까지! 끝까지! 침착해! 침착해! 네! 오케이! 다행이다. 근데 미니를 쓴다고? 항우 미니. 미친. 와, 힘이 너무 늘었어. 그래, 놓쳐줘야 돼. 아, 좋아. 갑자기 왼손 레이업했어. 나도 왼손 레이업했어. 뭐야 이거? 어이, 뭐야? 들어왔어. 자. 오비나 첫 스텝 뺏기면 안 돼. 거리 좁아. 1경기 중요한데. 데뷔해. 간격. 그렇지. 나이스! 굿! 좋다. 계속 가자! 잘했어. 오케이! 어, 잘한다. 그치. 어이. 야, 슛 안 쏴. 어이! 굿. 자, 라인을 밟고. 오케이. 데뷔. 그렇지. 오케이. 오, 오케이. 끝까지 손만 들어. 오케이. 굿데이. 괜찮아. 잘했어. 괜찮아. 좋아. 어미 수비 좋아. 형이 해야 돼. 여기서 한 번 더 피벗을 하면 되는데. 그치? 나이스. 어이, 덩크! 맞아. 이사야 쳤잖아. 헤이. 어이, 덩크! 이사야 쳐. 헤이. 아이언 드리블 어딨어? 더블. 오케이. 한 마감 돼. 손. 굳이. 손. 발잖아. 손 위로. 손. 끝까지. 시작하게. 자유투 안 좋아 어차피. 제발 첫 자유투만. 첫 자유투 좀 제발. 아, 더블이 컨스하지. 더블이. 맞다. 좋아. 야, 힘 빠진다. 힘 빠져. 어? 계속해. 공격 안 되게. 왜? 파야 돼. 됐다. 이분이 굿샷. 우민아, 힘 빼야 돼. 자, 나온대. 야, 디펜스 하나 맞아. 어, 끝이. 파워 굿. 오케이. 몸으로 맞죠? 오히려 얘가 밀었어. 근데 정면으로 받으면 괜찮잖아요. 정면을 받는 건. 아, 개딸려. 그쵸. 정면으로 받았습니다. 받을 준비. 팔. 오, 나이스. 오케이. 예. Yeah. 그렇지. 예. 더. 아, 안 되네. 안 된다. 오케이. 더블. 싸.
들어가면 돼. 아, 씨. 들어가면 돼. 네. 검정아, 씨. 우빈아. 비사기 치켜야 되는데. 타임 언제 할까요? 뭐, 흐름 좀 보자. 수비, 수비. 손, 손, 손. 아, 예.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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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바. 들어갔다. 에이! 이번에 들어가면 되죠. 길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왜 술꾼이야. 타임 하나 줘, 타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아, 방금 3점 먹은 거는 어쩔 수 없어? 괜찮아? 들어가서 아까처럼 피벗 하면 돼. 야, 저것도 볼 나가더라도 살려, 너도 살려서 해. 드리블 쳐. 잘했어, 잘했어. 물 천천히. 떨어지면 쏘긴 쏘는데 영리하게 해야 돼. 지금 아까 몇 번 네가 공격하니까 맛이 갔어, 맛이. 피벗을 해서 힘 모아서 뛰면 여기란 말이야. 그럼 굉장히 날리면 쏜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이사가 봐봐. 들어왔을 때 펌프 페이크 몇 번만 하니까 얘가 떠가지고 공간 나지? 그렇게 막 날리지 말고. 영웅의 세터는 어디가 될 것인지 지금 체력적으로 더 우위 있다고 생각하거든?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체력이 맛이 가게 만들자고 지금 이번 게임이 알지? 계속 갖다 공격도 네. 공격도 갖다 붙여 잘하고 있어. 체력을 떨어뜨리는 게 목표야. 그러면 제가 공격 안 돼. 숨 잘하고 있어. 숨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힘내자. 네. 체력적으로 밀어붙이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굿, 굿. 간격, 간격.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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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렇지, 8점, 8. 파울. 그렇지,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아, 정확히 써야 돼. 가자, 고비. 파이팅. 저 들었어야 되는데. 제발 제발. 아, 방금 파울 아닌데. 못 넣어, 못 넣어. 이게 엔더나 그냥 슛 못 넣어서 쏘는 거니까 좀 안 들어가지. 좋았어. 영차. 수비 수비. 오, 오케이. 끝까지. 오! 오! 그쵸, 그쵸! 우빈아, 우빈아! 더 해, 더! 좋았어, 계속 그렇게 해! 못 따라가, 못 따라가. 그렇지, 그렇지! 어이, 민규야, 저거! 팔꿈치 누른다, 팔꿈치. 너 팔찌잖아요. 우자, 넣고 해, 넣고! 거리, 거리. 반격. 받아, 받아. 오, 나이스. 나이스. 김희사. 아, 괜찮아. 반격. 아.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진짜 가위 한 템포 쳐야 돼. 야, 왼쪽 몸 붙인다. 왼쪽 무조건 몸 붙여. 알았지? 왼쪽은. 오른쪽은 몸 못 붙여. 네. 맨 마지막 스텝 집어넣는다는 거 네가 알고 있어. 네. 집어넣을 때 네가 같이 힘으로 붙지 말고 집어넣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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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돼. 집어넣는 거 알고 있어. 그리고 이번에 안 할 것처럼 볼을 잡으면서 잡으면서 바로 들어가. 제가 체력이 지금 떨어지는 게 보여. 그러니까 이번에 좀 힘들더라도 안 할 것처럼 하다가 볼이 딱 들어오는 순간 확 칩하고 들어가. 그래서 밑에서 해결해봐. 밑에서. 잘하고 있어. 좀만 더 하면 돼. 좀만. 왼쪽 돌파할 때 원드리블, 투드리블 한 다음에 뚫었다? 근데 지금처럼 붙이는 것도 좋은데 오른손 레이업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좀 더 한 타이밍 빠르게. 오케이, 오. 서민 선수가 5점, 그리고. 이거 막으면 이긴다. 이사 선수. 이거 막으면 이겨. 오늘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사가 들어왔을 때 진짜 뺏는다는 느낌으로 강하게 한번 딱 해가지고 파울 한번 해도 되니까. 네네. 쉽게 주지 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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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그래, 똑같이 펜스 들어줘야 돼. 똑같이. 어, 손, 손. 그렇지. 됐어. 오케이. 굿잡.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빈아, 우빈아. 밀린다, 밀려. 어. 그렇지, 굿, 굿. 그렇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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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집중해, 집중해. 끝까지.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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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우빈 괜찮아? 우빈 봐줘. 괜찮아? 괜찮아? 허리야? 허리는 아니지. 어디 맞았어? 얼굴 맞아. 봐봐, 봐. 뭔? 허리. 아, 허리야? 아. 시발, 시발, 시발. 어, 심하게 안 잘했어? 어. 타박이야? 떨어질 때? 어. 시간 가져, 시간 가져. 천천히! 에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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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쟤 쉬는 거야, 지금. 들어와, 들어와. 아, 다리 좀 털어요, 다리. 이렇게 하면 돼. 쟤 지금 힘들어. 이거 계속 진흙탕 사인 하면은 나중에 기회 온다고. 어, 지금 좀 힘 완전 싹 빼놔야 돼. 알겠지? 첫 게임만 잡고 간다고 생각하고지? 좀만 더 집중하고. 영리하게 하자, 영리하게. 어? 타임이 아니에요. 타임이 아니에요. 네, 내게 시간 좀 줄게. 천천히, 천천히. 나가, 나가, 먼저 나가, 먼저 나가, 빨리 나가 있어. 나가 있어. 준비 수비. 하이포스트 플레이로 한번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 파울 하나 얻어낸다는 생각하고 좀 한번 가보자. 오펜스 안 나오고. 집중하자, 집중. 여기서 몰아쳐, 몰아쳐. 가야지. 데뷔해, 간격. 돌파 조심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예, 오예. 오예. 됐는데? 없어 없어 안 들어도 됐어. 아 그렇지. 굿샷. 아 우빈아 좀 떨어져. 그렇지. 오우 예 오우 김희사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오우 예 오우 김희사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좋았어. 두 번째 경기 김희사 선수가 먼저 가져갑니다. 첫 번째 경기 1분 우빈아 그냥 0대 0이라고 생각해야 돼. 알았지? 여기서 막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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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근차근 힘 빼가면 돼. 경기가 이어집니다. 이제부터 집중력이야 집중력. 어 이렇게 있다가 왼쪽으로 팔 때 있다. 오른쪽은 되게 잘 맞거든. 완전 열어서. 근데 왼쪽으로 팔 때 네가 이거 열면서 못 쫓아가 계속. 그 생각을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파는 거는 네가 금방 쫓아갈 테니까 좀 오른쪽은 생각하지 말고 이쪽으로 막는 걸 파는 걸 막겠다라는 생각 좀 더 많이 갖고 있어. 어. 이쪽을 이렇게 막고 있으니까. 그리고 왼발 넣는 거 이런 거 빨리 파악을 잘해야 돼. 김인석 선수가 경기를 이번 경기 아예 끝낼 것인지 아니면 허준 선수가 이사가 이 상황이 지금 막 4점 3점 나올 수 있어. 뭐 이렇게 재끼는 것도 좋은데 완전 안전빵으로 가서 포스트 플레이 해가지고 파울 얻어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해보자. 알겠지? 지금 이게 지금 끝내면 돼. 근데 이제 계속 우리 엎치락 뒤치락 할 때 그리고 우빈이 지금 말려서 3점 절대 안 쏜다. 무조건 지켜. 쏠 때는 그냥 손만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얘가 골 밑에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여기서 자꾸 손 내리고 이거 뺏으려고 하지 말고 들고 있어. 영리하게만 하면 돼. 영리하게만. 오케이? 이렇게 선전을 했지만 마지막 경기 운영에 있어서 그래도 열기 조금 더 있는 영리하게 이상 끝까지 이길 때까지 영리하게 해야 돼. 오케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1승을 하지 맙니다. 원점을 돌려놓을 것인지 하나 남았다. 존나 좋다. 화이팅 화이팅. 가라앉히고 뭐 냉정해주고 알았지? 막 흥분하면 안 돼. 가라앉히. 휘둘리면 안 돼. 반응 안 하는 거 최대한 반응 안 하고 눈 크게 뜨고 잘 봐. 간격 유지하면서 안에만 들어오면 몸빵 해주고 그것만 기억하면 돼. 기본만. 이상하게 계속 이제 인앤아웃 크로스 한다. 알지? 흔들어서 시킨다고 하네. 그거 신경 써.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자 끝까지. 권! 다음! 우빈 초반에 잡아 초반에. 권! 다음! 오케이 오케이 빨리 가자. 1, 2, 3, 4! 다음 화이팅! 우빈이 형 화이팅! 자 결승전 경기로 두 번째 경기 갑니다. 우리 두 선수에게 다시 한번 힘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Let's go. 수비, 수비, 수비. 오케이. 오케이, 지켜, 지켜, 지켜.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3점 개말렸다, 이제. 오케이, 우빈, 오케이. 우빈아, 수비부터, 수비부터. 왔다. 우와! 김희사 슬퍼. 아, 기사 사람. 아이씨, 좋다. 이러면 복잡해지지. 데뷔해, 데뷔해. 아, 너? 아, 너? 간격, 간격이 좁아지면 안 돼. 우빈아, 간격이 좁아지면 안 돼. 어. 김희상 선수는 좋았어, 좋았어. 잘한다, 씨. 죽여라, 죽여. 떨어지, 떨어지, 떨어지. 됐어, 오케이, 오케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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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오, 네. 우빈아, 더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반격의 승부를 보여줄 것인지, 황호빈의 공격감이라, 고! 어! 오케이, 뒤에 잡아, 뒤에 잡아. 잡으면 안 돼, 잡으면 안 돼. 괜찮아, 괜찮아. 하나 좋아, 하나 좋아. 아, 드리블부터 들어가는 거는 너무 힘 빠지는 거야. 생각이 많아, 좀 생각이. 다음에 화이팅! 아, 저. 아, 없이! 끝까지. 아, 참, 됐다. 됐다, 됐다. 예스! 와, 각도 아예 없었는데. 오케이. 자, 자,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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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팔, 팔, 팔 이렇게 대고 밀고 있어요. 굿띠, 굿띠, 굿띠. 야, 굿띠야. 팔을 대고 이렇게 밀고 있어. 알고 있어? 아, 저거를 이렇게 하는 게. 팔에 힘을 줘서 밀고 있어요. 쏴, 쏴. 와우. 예! 그. 아, 여기서 아, 여기서 부러웠잖아요. 자, 스텝을 밟았어요. 투샷. 아니, 여기서 불고 뜰 때 또 부셨잖아요. 여기서 불 때 벌써 스텝을 밟았어요. 근데 또 부셨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저는 이걸 본 거 아까 본 거. 아니, 이분이 먼저 불었다. 잡았다고. 스텝 잡을 때 파워랑 연결도 부셨지. 오케이, 치다 들어가세요. 아니, 휘트를 두 번 부는 게 어딨어. 볼 수 있죠. 여기 볼 수 있죠. 근데 이분은 여기서 불고 여기는 뜰 때 불고. 자, 코치 원인 원, 원인 원. 경고, 경고. 자, 들어가세요. 와. 에이, 크록스만. 지금 방어비 선수의 심리를 위해서도. 아니, 여기서 한 번 불고, 여기서 한 번 불고 두 번 부는 게 어딨어. 왜 없어, 있죠. 두 번 부는 데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에이! 그 자유투 쏘는데 와서 얘기하라! 잠깐만, 자유투 쏘는데 얘기를 하세요! 아니, 자유투 쏘! 다시 줘야 돼. 오케이, 다시 주셔야지, 이거. 다시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어? 아. 우빈아, 우빈아! 좀 냉정해 주세요. 이사, 넣고 할 거야, 넣고! 광민, 화이팅! 이사, 넣고 해! 포지션 스텝 하나로 40점입니다. 아, 괜찮아, 괜찮아. 탔으면 좋겠는데 그냥. 쉬게 해주면 안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많이 말랐어. 슛 완전 민다, 밀어. 슛을 민다. 됐어, 됐어. 감겨, 감겨. 붙지 마. 오! 끝까지 손만 들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타임 하나 줄게요! 타임! 자, 60개. 자, 타임! 우빈아, 지금 슛으로 가면 안 돼. 그러니까 네, 완전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 타격을 안 받잖아. 네. 체력적으로 쏟아내,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던 거 해야 하던 거. 네. 그리고 드릴부터 들어가면 너무 불리해. 네. 드릴부터 들어가지 마.
어째 파다가 파던지 잡으면서 파던지 해서 여기 잘 그래야 돼. 네. 알겠지? 그거 생각해. 네. 자, 잘하고 잘하고 조금 더 영리하게. 제 슛 완전 3점 말렸거든? 그냥 조금 더 드라이빙 더 체크 완전히 손만 가고 스텝은 완전 뒤로. 지금도 보면 원, 투 하면 돼. 빵빵 뜨잖아. 이제 진흙탕 사람 돼야 된다고. 이번에 시즌 끝이잖아, 그지? 오빈아, 지금 이제 마지막이야, 그지? 이번에 더 이상 없잖아. 다 그냥 붙이고 그냥 에너지 다 써야 돼. 그러니까 네가 쓰는 만큼 제가 같이 깎인단 말이야. 근데 네가 자꾸 그냥 던져버리니까 제가 쉬어버리고 신나버리잖아. 너무 끌고 들어가는 거 위험해. 바로 판단해. 바로 들어가든지 좀 잽하다가 바로 또 들어가든지. 알겠지? 얘가 지금 안정됐어 갑자기 호흡이 해가지고. 광경에 도와서 내 것인지 우리 들어갑니다. 없어. 리본 없어. 오케이. 네, 리본 없어. 괜찮아요, 괜찮아. 파이팅. 파이팅. 왔다. 좋았다. 오케이. 네. 오케이. 야, 하나 하자. 이거 볼이 나면 되네. 제가 저 스텝을 잡으면 왼쪽 가는 걸 좋아하더라. 지금 한번 가지. 아이고, 패스! 어디야, 어디야? 아, 진짜. 진짜. 어디 맞았어? 어디 맞았는데 허리 쪽 떨어졌어. 괜찮아? 좀 쉬어. 잘하는 거 하면 돼, 우빈아. 침착하게 해요, 침착하게. 아직 초반이에요, 초반. 표정 밝게 하고 후회 없이 해야 돼, 후회 없이. 알았지? 계속 상대 체력 빼고 돌파해가지고. 쟤는 지금 흥분해 있다고. 너가 영리하게 해서 이기는 게 중요한 거야. 오케이? 너가 하드해. 근데 이제 테크니컬이 있죠. 네, 유파울이나 테크니컬이 있죠. 있어요. 이거 지금 두 번.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해. 뭐 아직 그냥 진짜 후회 없이만 하면 돼. 쟤도 똑같잖아. 안 트잖아. 붙이지 말고 던져도 되고 이제 페이드웨이 쏴도 되고. 알았지? 표정 밝게 하고. 지금 너무 표정이 약간 좀 다운돼 있긴 해. 알지? 재밌게. 파이팅 하자. 이겨내. 다운되면 안 돼. 파이팅! 범위 화이팅! 김희사 선수의 공격으로 경기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지. 오케이. 파울이야, 파울. 맞아. 파울 맞아. 우빈아, 손이 나가서 그래. 괜찮아. 굿샷! 이제 7라운드로 보이는 김희사. 타이밍. 그렇지. 굿. 파울이야, 파울. 다 파울이야, 파울. 우빈아, 일로 와봐. 우빈아! 그러니까 맞고 받으려고 하라니까? 자꾸 뺏으려고 하면 파울 나는 거야. 블락도 블락 하려고 해서 그래. 막으려고 해봐. 막으려고 하지? 김사. 그렇지. 뺏는 거 없어, 이제. 또 뺏으려고 와, 또. 손댄다. 여유있게. 그렇지. 핸적. 오케이. 아우, 씨. 잘했어. 굿대. 공격해 하라고. 아우, 이게 들어가야지. 아, 오빈이가 체력이. 끝까지 우빈아, 끝까지. 강경. 굿. 더. 됐어. 오케이. 총 가지 마, 우빈아. 아유, 잘했어. 인상 괜찮아. 인상. 좀 더 공간 계속 여유 있게 만들어. 우빈아, 하나만. 우빈아, 김태희 씨가 쓰고 있고요. 이제 파울들의 공격입니다. 골 터져나가. 그렇지. 파울. 타임 하나 불러줄게. 이거 안 들어가면 좆자라 터지고요. 들어가도 부를까? 수비 원정전입니다. 불러. 네. 공장에서 영향을 좆자라 터지고요.
그래도 원샷전입니다. 야, 안 들어가야 돼. 저희 타임 부를게요. 오케이. 천천히 해, 야. 김민석 선수 아직 오더 있어. 괜찮아, 영리하게만 하면 돼, 영리하게. 어, 언더 이게 아니라 좀 더 자신 있는 골밑슛으로 가. 쟤도 지금 맞기 힘들어. 수비 잘하고 있어, 수비 잘하고 있어. 이렇게 잘하는 거 하면 돼. 어, 네. 못 넣어도 괜찮아. 점프 안 튀고 손 안 가고 먹어도 괜찮아. 어, 그 침착함이 있어야 돼. 호흡 가다듬고, 체력 잘 아끼고. 우빈이가 지금 더 힘들다, 이사가. 쟤 계속 말려있잖아. 너 할 거 하면 돼. 손 살짝 줄까요? 응? 3명 살짝. 줘봐. 근데 버리지 말고. 체크만, 체크만. 버리는데, 버리다가 쏠려고 하면 완전, 움찔하게 만들어. 이제부터는 잘한 거 하자. 잘한 거 해. 바로 치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드리블로 끄다가 타임 끊어서 확 들어가든지.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래서 좀 올리고 나서 슛을 한번 싸주고, 이렇게 하면 좋아. 슛으로 쉽게 가려고는 하지 말자. 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재밌게, 재밌게. 화이팅, 화이팅! 우빈아, 놀자, 놀아. 그렇지. 나이스! 괜찮아! 우리 마무리도 좀 잘 해보자.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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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제발, 제발. 하나 못 넣을 때 냈는데. 자유투를 갑자기 다 넣고 있어. 못 넣어, 못 넣어. 절대. 봐봐. 왼쪽이야, 왼쪽. 난 길다. 길어. 야, 우빈이 우빈아 좀 놀아봐, 놀아. 잘했어. 하나만, 하나. 준비하자, 준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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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 춤춰. 오케이. 정말 제대로 치면 안 되지. 트래블링, 트래블링.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우빈아. 놀아. 너 재밌게, 재밌게. 괜찮아요, 형. 수비로 해, 수비로. 아, 달아나자. 하나 해야 돼, 이제. 집중. 뺏으러 가지 말고. 그렇지. 이제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살 가지 마. 오케이. 아, 너무 힘든가 봐. 잡을 수 있어. 자, 양 선수 모두 수비에 더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요. 자연치 수비를 어떻게 들어갔으니? 대사우스! 굿띠, 굿띠! 제발. 계속해서 김희상 선수 공격 들어옵니다. 그치, 계속. 오케이. 굿. 오케이. 첫 스텝을 뺏겨서 그래, 첫 스텝. 아, 엔드원이 안 나와, 엔드원이. 마무리 힘들어서 나오지 않네. 나올 게 너무 많은데. 브레이크로 가자. 우빈 집중. 이제 두골 남아있는 거리 잘 둬야 돼. 거리 선수 공격해서 갑니다. 이거 선 나오? 제발 공격해서 갑니다. 잘했어. 우빈아, 멋있었어. 대박. 아, 이상이 좋다. 야, 근데 거기서 4점인데 진짜 슈팅을 어떻게 쏠 생각을 하냐. 배포가 좋다. 됐어. 와. 준우승 시상은 수르비 가든 부장님께서 직접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시죠. 네. 박수로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대회를 위해서 많이 도움을 주셨는데 일단 수루비 가든에 대한 PR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루비 가든 마케팅팀 부장 김재희라고 하고요.
저희 스누피 가든은 제주도 구좌 순당에 위치한 스누피랑 자연을 테마로 한 테마파크입니다. 나중에 이제 제주도 동쪽 한번 놀러 오시면 이제 부모님이랑 오셔도 되고 친구들이랑 오셔도 되니까 꼭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 가시면 마케팅 부장님하고 친하다고 꼭 티 내시고 꼭 불러달라고 얘기하셔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우승 센터와 선수에게 각각 부상으로 폰라컵 100만원 티켓이 주어지겠습니다. 자,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리스 구동발라 준우승 컴퓨터세대 홍우 피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부상도 전달되겠습니다. 네. 저, 부상이 좀 나올 수 있게, 네. 부상을 잡고 너무 숨기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네. 우승팀에 대한 시상은 밀리언즈 대표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대표님!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아, 정말 큰 도움 주셨는데, 밀리언즈 PR 안 할 수가 없습니다. PR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밀리언즈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아쿠스터의 대표님, 양강민입니다. 저희 밀리언즈 어플에서는 스터디 카페에 가서 공부한 시간만큼 레벨도 올리고 퀘스트도 깰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만큼 돈을 드립니다. 무료 앱인데 진짜 드리고요. 많이 드립니다. 어차피 공부해야 되고 스터디 카페 갈 건데 밀리언즈 어플 안 쓸 이유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 당장 밀리언즈 앱을 다운받아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서디 카페 갈 때 밀리언즈 감사합니다. 제주도 갈 때는 스누피 가든 스카 갈 때는 밀리언즈 이렇게 우리가 공식적으로 배우면서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이 밀리언즈 고등블로 우승 센터와 우승 선수에게 상금이 무려 각각 500만 원씩 현금이죠. 폰라커에서 100만 원 티켓이 또 각각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 열심히 코칭하고 열심히 뛴 이유가 있고요. 네, 이제 우승자를 한번 불러볼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밀리언즈 고등블로 우승 스킬맨들의 힘이상 선수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앞에 봐주시고요. 웃으면서 제발 웃어요. 하나 둘 셋. 준우승 축하드리고요.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밀리언즈 고등블로 프로그램에 나와서 코치님들과 많이 배운 것 같고 좀 좋은 경기 해가지고 앞으로도 많이 도움될 것 같고 좀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우승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번 얘기할 게 있어야 돼. 자, 우승자 우리 김희상 선수 수상소감 듣겠습니다. 밀리언즈 고등블로에 나올 수 있어서 일단 영광이었고 하면서 되게 많이 늘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생각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빈이 되게 잘하는 친구인데 같이 경기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아, 역시 멋진 난. 좋아요. 네. 아,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인사드릴 시간인데요. 우승자뿐만 아니라 또 열정적인 경기 함께 보여주셨던 우리 센터 우리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준우승 이끌어주신 우리 센터 코치님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함께 만든 이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고등학생 농구 성장 스토리 밀리언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막상 지니까 그래도 좀 아쉽긴 했는데 정말 매번 생각하는 거지만 정말 고등블로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많이 성장한 것 같고 정말 다신 이런 경험하기 힘들 정도로 정말 좋은 기회라 생각해서 정말 좋은 추억으로 평생 간직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성인부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우승 고등부에서 우승을 많이 하면서 기분 진짜 좋았던 순간이 딱 한 순간 정도 있었는데 이번에 진짜 우승했을 때 그 기분이 다른 대회랑 비교했을 때도 엄청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일단 제 멘탈을 키우는데 너무 좋은 기회였고 제 어린 나이에 참가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제가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시즌4까지 나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즌4까지 나오겠습니다, 전. 그럼 나에게 고등볼러란? 나에게 고등볼러란? 중학생 마무리하면서 가장 좋았던 선물인 것 같아요.
고등볼러 되게 올해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가장 좋은 추억으로 남을 거예요. 뭐야? 아 뭐예요? 아 뭐예요? 모든 선수들 다 각자만의 장점을 가지고 이번 고등볼러 시즌에 참가해서 되게 좋은 경기들 치러준 것 같아서 되게 저한테도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였고 되게 모두 만나서 영광이었습니다. 저한테 그냥 좋은 경험이었고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일단 첫 소집일 날 실력 검증맨들한테 진 날이 가장 네. 전 이제 좀 일찍 떨어졌는데 그냥 다 경험이고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대학교 가기 전에 마지막 이제 고등학교 대회라고 볼 수 있었는데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 이제 엄청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준 약간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삭이랑 루 다 너무 수고했고 이제 코치님도 이제 다 저희 챙겨주시고 열심히 가르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결승이나 뭐 4강에 가고 싶었지만 떨어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고요.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정말 좋은 기회에 초대되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 사실 제가 평소에 인터넷으로만 보던 뭐 유명한 프로 선수들도 있지만 아마추어 중에서도 정한조나 김희석 같이 황우빈 선수 이렇게 유명한 선수 좀 알고 있었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랑 친해질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그런 친구들이랑도 친해지고 해서 정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다 프로가 아니고 일반인이다 보니까 뭐 실수하거나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 좀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또 아직 학생이다 보니까 너무 악플 같은 건 좀 안 달아주셨으면 하네요. 네,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직 고등볼러 화이팅! 일단은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 제가 상윤이 형, 환조 형, 이삭이 형, 우빈이 형이 되면 올라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달라서 예상 외라서 재밌었습니다. 이삭이 형 제치고 뒤 한번 돌아오고 레이업 했을 때 릴스 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못하는데 계속 코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 믿고 계속 응원해 준 채연이랑 우빈이 형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혹시 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인스타랑 네, 틱톡 팔로우 많이 해주세요. 멈추지 마. 1, 2, 3 빨리!